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펫.com에서 수익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강아지 호흡곤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아지가 헐떡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의 일부를 제외하면 땀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강아지는 체열을 방출시키기 위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헐떡거린다는 점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어떤 것이 정상적인 강아지의 숨소리고 어떤 것이 비정상적인 것인지, 즉 강아지 호흡곤란인지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덥지 않은데도 흥분했을 때, 두려울 때, 그리고 때로는 도저히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것 같은데도 숨을 헐떡이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자, 그럼 강아지의 정상적인 호흡과 호흡곤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이상으로 강아지가 숨을 헐떡이는 경우는 비만, 심장병, 폐질병, 기관지협착증, 후두마비, 치매, 불안감, 쿠싱병 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건강상 이유로 인해 강아지가 숨을 헐떡이고 또 숨소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위로 인한 체열을 방출하기 위해 강아지가 숨을 몰아 쉬는 경우도 많은데요. 온도가 높거나 털이 긴 경우, 그리고 운동 후 등에는 몸에서 발생한 열을 방출하기 위해 강아지가 숨을 헐떡이는 것입니다. 강아지 나이가 들수록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열 방출을 위해 숨을 몰아 쉬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긴 하지만, 기온이 높지 않은데도 나이 든 강아지의 숨소리가 거칠거나 숨을 헐떡이면 병원에 데려가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나이 든 강아지가 운동 후 숨을 몰아 쉰다면 더워서 열을 방출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심장병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특히 심장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심장병 초기라면 가만히 있을 때는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지 않지만 운동 후 또는 흥분 시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나이 든 강아지가 운동 후 숨을 몰아 쉰다면 기침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며, 호흡곤란과 함께 기침까지 한다면 단순히 더워서 열을 방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장병으로 인한 호흡곤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었습니다.